박정일입니다. 오늘은 인류학의 주제를 제가 제 철학을 여러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제 철학의 어떤 다양성, 프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 철학의 종합적으로 신체적 존재론, 이거는 동서 철학이 통합된 상태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신체적 존재론은 신체적 현상학 플러스 존재론의 융합입니다. 그래서 신체적 존재론이 서양 철학계로서 서양 철학계를 말할 때는 신체적 존재론이라 합니다. 신체적 현상학, 현상학 플러스 존재론이죠, 그죠? 근데 이것은 플러스는 되게 곱하기라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플러스는 평면적이니까. 하여튼 신체적 존재론과 현상을 융합한 게 신체적 현상학과 존재론을 융합한 게 신체적 존재론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종래 보편성의 철학에 대해서 일반성의 철학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철학이 여러 각도에서 프리즘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 프리즘으로 봐도 결국은 뭡니까? 빛의 프리즘은 결국 빛이죠. 빨주노초 파란보 이래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빛이죠. 그죠? 그래서 좀더그 철학에 대해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제가 오늘 특별히 얘기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의 철학은 되게 보편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철학이라면 의례의 보편성이 철학입니다. 그러면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보편적이면서도 일반적이다 얘기하죠. 일반적인 건 있으나 마나죠. 보편적인 게 따라가는 거니까. 있으나 마나인데 그게 있으나 마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게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존재. 일반적인 게 존재고 그 존재로부터 뭔가를 인간이 그 진리를 뽑아낸 게 보편성이야. 그래서 아무리 본래 있는 본래 존재라고 해서 무시하고 그걸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라고 얘기하면서 일반성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지배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철학의 특성이야.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이 자연적 존재 자체, 이 흩어진 사물 자체를 존중해야 된단 말이야. 그 철학이라는 게그 사물이나 존재를 무시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형이상학이라 그래요. 근데 형이상학이 지금 다 해보니까 결국은 과학으로 끝났어요. 과학으로 끝났는데, 그래서 이 과학 철학, 과학이 철학의 정점을 찍은 다음에, 철학이 이제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위기에 처했어요. 그 철학의 정원, 이런 말도 하는데, 그게 정원이 아니라, 그동안에 무시했던 일반성을 도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철학이. 자연적 존재, 이 근본적인 그 근원이 되는 존재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철학의 앞으로 할 일이야. 나머지는 다 과학이 다 해. 그걸 안 하면 철학할 길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바꿔놓은 겁니다. 보편성의 철학에 대해서 일반성의 철학. 근데 종래의 보편성의 철학은 되게 개념 철학입니다. 철학은 개념의 벽돌로 쌓아올린 건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개념을 다 쌓아가지고 만드는 건축물이야. 거대한 건축물이죠. 칸트 철학은 칸트의 건축물입니다. 칸트가 만든 벽돌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건축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철학이라는 게 개념에 의존하다 보니까 개념이 안된 것은 전부 배제하는 거야. 개념이 안된 것은. 그렇잖아요. 개념이 있어 만든 거니까. 그걸 우리가 건축물 하나 만들었다. 내가 건축물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건축물이 서 있는 곳이 어딥니까? 건축물은 반드시 건축물 밖에 뭐가 있어야 건축이 설수 있잖아요. 설수 있죠. 그래서 개념 철학 이전에 자연이 있다. 자연이 있다는 그 자연의 대표성을 소리에 넣는 겁니다. 소리. 소리라는 거 항상 있잖아요. 소리 개념은 아니야. 그건 항상 있죠. 다른 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감도. 육감이라 하기도 하죠. 다 있는데 그것이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야. 그걸 다 개념으로 싸잡아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철학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소리 철학은 소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의 회복.
인간 감각을 중시해야 된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각 회복. 그래서 개념 철학에 대해서 소리 철학입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철학과 통해요. 이게 별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순 우리말 철학으로 알라 스스로 하나 철학을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서양 철학은 이데아, 플라톤의 이데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자아가 납니다. 자아. 자아라는 게 뭐 이게 이성을 있게 하는 거죠. 자아가. 자아가 없으면 이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성이 좀 더 종합적으로 발전하는 게 정신이고, 이 정신이 결과한 게 결국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데아, 자아, 정신, 과학, 철학에 대해서 알라 스스로 하나 철학이야. 알이라는 건 생명을 나타내고, 나라는 건 생명에서 나온 곳, 생명에서 태어나다. 나다한 것을 나죠. 이것은 자아와는 좀 달라요, 이게. 그 생명이라는 개념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도 마찬가지야. 스스로도 자아나 정신과는 또 달라. 아, 내가 존재하는 곳에 대한 그 근거, 존재의 근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 거야. 그 존재의 근거가 뭡니까? 자연이죠, 자연. 그러면서 또 이 모든 이 우주는 하나다, 이 생각하는 하나다. 근데 이제 과학은 하나다라기보다는 이제 기계로 환원시키는 거죠. 이 자연을 기계로 환원시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대항하는 게 이제 알라 스스로 하나 철학인데, 이걸 뭐 간단히 말하면 결국 생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거죠. 생명이나 자연을 잊지 않는 태도가 알라 스스로 하나 철학입니다. 이게 순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철학이 결국 남의 말로 철학을 하면 남의 철학이 됩니다. 여러분, 그 이상하죠? 그죠? 남의 말이라도 내가 철학을 열심히 하면 그건 내 철학 아니냐, 이래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왜? 문화라는 게 그 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적인 뿌리가 있고 집단적 정체성이 있어요. 그래서 남의 말로 철학을 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남의 철학이 됩니다. 그게 그 이제 철학이라는 게 개념을 갖고 하는 작업이고 이름을 갖고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깨닫기가 어려워요. 아, 고도의 서양 철학을 이해하면 내가 저절로 철학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는 못합니다. 더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이 동서 철학, 뭐 한자말 철학이나 영어로 된 철학 이런 걸 하면서도 자기 철학을 동시에 가져야 그게 서로 통하게 되고 나중에 자기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어떤 건물을 지으면 나도 그 건물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공부를 해야 돼. 철학 공부를 하면서도 자기 집을 처음부터 지어가야지 나중에 짓는 거지. 그 건물을 다 보고, 옆에 지금 건물을 다 보고 난 뒤에 내 집을 짓겠다. 그건 절대 못 짓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부족하지만은 차츰차츰 이제 자기를 쌓아가면서 이렇게 같이 만들어가야 공부를 다 하는 것과 동시에 자기 건물도 자기 철학도 하나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교통이 되죠. 아, 저 건물과 내 건물 이렇게 딱 건물이 하나 있으니까 내게 있으니까 말할 권리가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종살이밖에 안 되죠. 남의 철학만 매일 떠들다가 그게 철학인 줄 알고 결국 죽게 되겠죠. 평생 공부해도 자기 철학을 못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결국은 철학 공부와 철학을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한 뒤에 철학하겠다. 그건 거짓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의 이데아, 자아, 정신, 과학 철학에 대해서 알라 스스로 하나, 순수 우리 철학을 했고요. 그 신체적 존재로는 그 서양 철학은 결국 언어 철학 중심입니다. 언어. 핵심은 언어입니다, 결국. 언어 철학에 대해서 비언어로서 신체적 존재론을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양 철학은 남성 철학 중심입니다. 남성 철학. 거기에 대해서 여성성에 대해서도 이해를 높인 게 이제 제 철학입니다. 남성 철학에 대해서 여성 철학. 그 다음에 대뇌 철학. 뇌 안에서 일어나는 사유 체계를 갖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동안의 서양 철학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뭐 대뇌가 아니라 자궁 철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궁이라는 게 이제 자연을 대표하는 하나의 그 상징이죠. 자궁이란 게. 그래서 그 이렇게 보면 이제 앞에 그 여성 철학, 남성 철학 대 여성 철학 한 것과 똑같습니다. 남성은 대뇌와 연결이 되고 여성은 자궁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요런 제 철학의 프리즘, 철학이 어떤 그 면모를 가졌느냐를 이제 제가 이야기를 설명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서양 철학은 경제를 중심한 철학입니다. 경제를. 특히 그 마르크스의 그 경제 중심 철학이 있죠.
경제. 그러니까 경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경제를 중시하다 보면 이 우주 만물이 전부 경제로만 보여요. 경제로. 뭐 그게 딱 돈으로만 보인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경제를 중심으로 하면 돈 아니면 노동이야. 아, 돈 아니면 노동이죠. 그걸 중심으로 바라보는데 그게 아니고 생태 철학이야. 경제보다 더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게 생태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제 철학의 프리즘이 여러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말하면 아까 그 돈과 노동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인생이라는 게 일만 하는 것 같아요. 그 서양 철학을 바라보면 일만 하는 것 같아. 실제로 서양의 삶이 그렇지는 않죠. 서양에도 놀이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철학을 바라보면 일만 하는 것 같아. 특히 그 노동 철학이 이제 헤겔이 그 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그 노동을 중시하는 철학이 이제 마르크스에 이제 옮겨져 가지고 노동 철학이 되는 겁니다만은 인생은 물론 노동을 하고 일을 하죠. 일을 하지만은 놀이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놀이라. 놀 일이야. 놀이로서의 일이란 말이야. 우리 어떤 일을 해보죠. 내 마음에 들고 잘 되면 그 놀이 같잖아요. 어떤 사람, 뭐 어떤 일 잘하는 사람은 저 노는 것처럼 일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손에 딱 있고 아주 재미나고 신나고 독창적이고 창조적으로 일하면 놀이가 되는 거야. 그 일과 놀이는 그 반대가 아니야. 놀이를 창의적으로 잘하면, 아, 일을 창의적으로 하면 놀이가 되고, 놀이를 타성적으로 하면, 뭐, 있는 대로, 종래에 있는 매뉴얼 그대로 한다. 짜여진 그대로 한다. 그러면, 이제, 노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노동을 창의적으로 하면 놀이가 되고, 놀이를 타성적으로 하면 노동이 돼요. 요게 이제, 상관관계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소위 그 남성 철학이라는 게 되게 이제 전쟁 철학입니다. 결국은 뭐, 이때까지 인류 역사를 보면 남성 중심의 가부장 철학은 결국 전쟁을 했어요. 아니, 통하다, 서로 소통을 하다 안 되면 어떡합니까? 마지막에 전쟁을 하는데, 극단적으로 이런 말도 해도, 전쟁도 소통이라고 그래요. 그죠? 전쟁도 정치의 하나다, 이런 말 하듯이, 전쟁도 소통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극단적으로 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전쟁이 많았으면 전쟁이 소통입니까? 전쟁을 해서 소통한다는 말을 합니까? 그만큼 이제 가부장 사회인데 권력 중심으로 권력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전쟁에 가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소통이고 뭐 이런 말까지 하는 거죠. 전쟁 철학에 대해서 저는 이제 평화 철학을 주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동안의 그 철학이라는 게 그 사실은 결국 따지고 보면 각 나라의 국가 철학이야. 영국의 소위 경험론은 영국의 국가 철학이고 관념론은 독일의 국가 철학이고 합리론은 프랑스의 국가 철학이야. 우리는 그걸 뭐 국가와 아무 관련 없이 그게 뭐 철학은 의례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 자체가 아직도 철학을 잘 모르기 때문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인 철학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사실은 다 그 나라의 국가 철학이었다. 아, 라는 걸 알고. 요즘 미국은 미국의 철학이 뭡니까? 실용주의 철학이죠. 실용주의 철학이 지금 세계를 거의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배하고. 우리는 실용주의만 대단하다고 느끼는데 그게 미국의 국가 철학이라는 걸 잘 모르죠. 그게 국가 관념이 잘 없어서 그래요. 그게 우리의 그 하나의 그 내용입니다. 함정이고 내용이에요. 따져보면 그게 국가 철학이라. 오늘날 미국의 국가 철학은 실용주의입니다. 근데 이 여성 철학 중심으로 바라보면 국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가정이 중요하다는 가정. 제 철학은 결국은 가정 철학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론 가정이 모여서 국가가 되죠. 국가라는 게 큰 가정 아닙니까? 여러 가정이 모이면 국가가 되는데 국가를 중심으로 하면 결국 이쪽에 그 이 잘못하면 파시즘에 빠져요. 파시즘에. 아, 국가 중요하기는 중요한데 국가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파시즘에 빠져요. 국가적 전체주의 빠지죠. 아,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를 중시하면서도 이 가정을 중심으로 국가를 생각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제 철학의 특성이죠. 그래서 결국은 평화 철학 이런 것도 전부 다 가정 철학을 향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흔히 뭐 요가에 뭐 이러면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런 말을 하죠. 그죠? 또 다른 말이 뭐가 있습니까? 집에 가보면 되게 뭐 음식점 같은 데 붙어있는 게 뭡니까?
가화만사성 되죠. 가화만사성. 수신제가 피치국 평천하. 국가로 가는 그 관념 체계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보니까 가화만사성이라. 가정이 만사, 모든 일에 성공하도록 했는데, 가화,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성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보다는 가화만사성 쪽이죠. 아, 육아 철학 속에서 그걸 뽑아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의 철학이 암을 중시해서, 암. 내가 뭘 안다. 그 지식 아닙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나왔죠. 프란시스 베이컨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실제로 아는 것이 힘은 맞죠. 힘은 힘이에요. 그런데 앎을 중심으로 또는 힘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뭡니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억누르기만 하잖아요. 돈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억누르기만 하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원래 지식이 있는 자가 지식을 베풀고 돈이 있는 자가 베풀어야 돼요. 그래야 사회가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참다운 그 이제 지식이나 지도자들은 그런 그 흐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의 삶도 존중해줘야 돼. 그래서 그 자기의 지식을 힘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 같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 함께 사는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앎의 철학에서 삶의 철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한 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지금 10번, 11번, 12번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제 철학의 프리즘, 빛을 여러 가지 보여줬어요. 빨주노초 파란보 이래 보여줬습니다. 보여줬는데 10번이 이제 반본질주의 철학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동안의 철학이 아까 뭐 이데아를 이야기했지만은 현상의 이면에, 그건 현상도 아니고 사실 존재예요, 사실은. 존재의 이 존재인데 그걸 현상이라 바라보고 현상의 이면에 이데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착각을 어떻게 하냐면 본래 있는 게 존재인데 존재예요. 그냥 있는 건데 그걸 현상으로 바라보는 것 때문에 그럼 현상의 이면에는 이데아가 있다, 본질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철학이 전부 본질주의 입장입니다. 본질주의의 철학에 대해서 저는 반본질주의입니다. 본질은 없다. 본질이 없다. 그래서 이 본질주의라는 건 사실은 뭐 여러 그 초월적 종교에도 다 해당돼요. 그래서 그 초월주의 철학에 대해서는 반초월주의다. 그 반본질주의나 반초월주의나 같은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어떤 그 설명을 할 때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쓰는데 초월주의는 초월적인 위치에 있고 반본질주의는 이데아 쪽에 있는데. 이 반본질주의와 반초월주의는 같은 거예요, 결국은. 이게 그동안에 다른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요거 알기가 어렵습니다. 반본질주의나 반초월주의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보편주의 철학은 본질주의 쪽에 있었고, 초월주의의 철학이 있다면. 그래서 이게 반본질주의, 반초월주의가 아까 내 제일 먼저 1번에 그런 입장, 반본질주의, 반초월주의 입장에서만 일반성의 철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질주의 철학, 초월주의 철학은 보편성의 철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대 이제 철학의 결론이 자연주의 철학입니다. 결국은 이 서양 철학이 문자주의, 문자가 하나의 결정성을 갖고 있고 문자가 실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그 실체가 없다는 문자주의 철학에 대해서 자연주의 철학을 합니다. 이게 소위 그 문자에 대해서 소리 자체를 중시하는 소리 철학과 또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제 철학이 동양의 도학적 전통을 뭐 도학을 한다 이렇게 하면 그 새롭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서양의 철학이 있다면 동양의 도학이 있는데 그 도학을 오늘에 있어서 새롭게 말할 때 자연주의 철학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문자주의 철학에 대해서 자연주의 철학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아 문자주의에 대해서 자연주의 철학이구나 이렇게 합니다. 결국은 이 제가 말하는 철학의 전체를 관통하는 게 결국 자연주의죠. 도학의 전통에 속하는 한자, 한글 문명권에 있는 문화권에 속하는 것이 제 입장 아니에요. 제가 그 땅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있는 곳에서 철학을 해야 되죠. 내가 있는 곳에서 철학을 하고 남이 있는 곳에 가서 철학을 백날 해봤자 그건 철학이 안 되는 거죠. 철학 공부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12가지 프리즘을 제가 보여줬지만은 오히려 무지개 색깔보다 더 많네요.
빨주노초 파란보가 이거 색깔은 색깔의 프리즘이라는 건 사실 빨주노초 파란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더 그 쪼갤 수 있어요. 그건 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 무지의 색깔로 바라본다는 이야기지. 예, 결국은 이제 분류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12개 정도로 얘기했는데 얼마든지 지금 이걸 늘려가지고 또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지만은 이 정도로 말하면 아, 어느 정도 뭐 그 제철학의 그 프리즘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는 결국 이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을 중시하면서 우리 삶은 삶도 추구를 해야 되는 거죠. 뭐냐면 그러니까 문명을 버리고 가자는 건 아니죠. 자연주의라는 것은 문명을 구가하면서도 자연을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이제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재미있는 게 그 자연주의 철학을 제가 이제 하면서 그 특히 그 인도 유럽 철학에 대해서 이제 항상 염두를 두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한국 사람은 우리 신체 부위 중에 어느 것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까? 신체 부위 중에. 저도 그건 잘 이제 알 수가 없어요. 신체 부위 중에 뭐 우리가 뭐 머리를 제일 많이 사용하냐? 아니면 입을 제일 많이 사용하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미있는 게 그 인도의 그 이제 바라문교의 그 경전에 바라보면 이제 그 인도에는 이제 계급이 이제 4계급이 있잖아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제 4계급이 있는데 브라만은 말이죠. 이 신체를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입에 해당, 머리와 입에 해당돼요. 머리와 입에 해당돼요.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브라만은 말이 브라만은 원래 그 우주 만물의 그 존재가 이제 인도에서는 푸루샤라 그럽니다. 푸루샤. 푸루샤.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서양에는 하나님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기독교에서는. 근데 이제 푸루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첫째로, 그러니까 만물 근원. 푸루샤는 만물의 근원이면서 이제 창조주다 그래요. 창조주다. 근데 사실은 기독교에서는 창조주를 중시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 의미를 되새겨보면 만물의 근원이라는 것도 있어요. 뭐 근원일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걸 동시에 딱 얘기를 하면서 좀 완벽성을 기합니다. 말하자면 초월과 내재를 동시에 이제 그 융합해가지고 말하죠. 그리고 굉장히 그 인도 그 푸르샤라는 개념은 굉장히 그 탁월합니다. 그래서 세계를 이분화, 그게 만물 근원과 창조주 요걸 이분화하지 않고 딱 하나로 말이죠. 통합하는 거야. 이게. 융합해가 있죠. 아예 처음부터. 근데 어쨌든 이 푸르샤라는 그 만물의 근원이자 창조의 신을 섬기는 그 이제 바라문에서는 브라만 계급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푸르샤, 창조주, 만물이 근원이며 창조주의 입으로부터 나왔다. 그 브라만 계급은 입을 많이 사용하는 계급이야. 머리와 입이죠. 그러니까 뭐 경전을 외우고 제의를 이제 집전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하면 신체 부위와 계급을 이제 나눴어요. 그러니까 크샤트리아 이제 소위 그 기사나 왕이 되는 계급은 이제 주로 뭡니까? 뭐 전쟁을 해가지고 막 그냥 어깨나 팔을 많이 사용해가 이제 무사죠. 무사 해가지고 그 권력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소위 푸르샤의 어깨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죠. 바이샤는 이제 노동을 제일 많이 하니까 노동을 좀 하는 거니까 허벅지. 그러니까 푸르샤의 허벅지에서 나왔다. 수드라는 이제 발, 이제 그 노동을 하고 그 소위 노예계급들은 이제 발을 결국 많이 사용하지.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냐면 우리가 한국 사람은 그 신체를 갖고 있는데 이 신체 중에 뭐 머리를 많이 사용하냐, 입을 많이 사용하냐, 어깨를 사용하냐, 팔을 사용하냐, 허벅지 종아리냐, 발이냐 이렇게 했을 때 야, 우리 민족은
어디를 가장 많이 사용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뭐 어느 정도 계급별로 다 다르죠. 인도의 4계급과도 어느 정도 맞춰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래 바라볼 때 한국인들이 그 이 머리를 많이, 머리와 입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면. 뭔가 신체 자체, 몸 전체라 했을 때 그 이 바디, 그 다음에 하체 이걸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일을 많이 한다고 봐야 되죠, 일을. 일을 많이 한다고 봐야 되죠. 물론 우리 그 소위 우리 그 전통적인 사상인 풍류도에 가면 이제 그 이 산천을 주유하면서 자기 수신을 하잖아요. 수신을 하잖아요. 그걸 유호 산수라 하잖아요. 유호 산천을 유유자적하게 흐르면서 산수를 즐긴다. 이런 게 이제 그 목적인데 그런 것도 있는데 이상하게 그 신라의 그 풍류도를 지나고 고려 때만 해도 굉장히 우리가 멋을 많이 알고 고려는 멋의 나라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라는 신의 나라고 신바람이 나라고 고려는 모세의 나라란 말. 모세의 나라까지는 좋았는데 조선에 오면서 많은 다수 소수는 소위 그 성리학 경전 흔히 뭐 사서삼경으로 요약됩니다만 사서삼경을 가고 머리로 외고 입으로 떠들면서 살았지만은 보다 많은 다수는 결국 노동에 노예 노동에 시달렸지 않는가 이래 싶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소득이 3만 불이 됐지만은 이 의식적으로는 이상하게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충분히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있다. 의식주의에 매달려 있다. 왜 그러냐? 그만큼 그 조선조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노예 노동 같은데 많이 시달린 사람이 많단 말이야. 그렇게. 그래서 양반 되고 싶어가지고 돈만 조금 모이면 양반을 사잖아. 양반 족보를 사고 이랬잖아요. 그게 다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양반 족보 산다고 양반이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라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노동에 시달렸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머리나 입보다는 이 하체, 이 몸통부터 뭐 이 하체를 많이 사용한 민족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그게 이제 고려 후기부터 이제 근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람만큼 일 많이 한 민족이 없어요. 사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만 불 들어왔는데 만약에 이제 일의 시간을 줄인다면 어떻게 될까? 이제 걱정이죠. 사실은 근데 일의 시간을 줄이고도 3만 불을 유지하려고 하면 고급스러운 일을 해야 되잖아요. 머리를 많이 사용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선진국과 경쟁해서 그렇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좀 다소 좀 힘들지 않나 이래 싶어요. 어쨌든 간에 그 제가 이제 일반성의 철학, 소리 철학 이런 걸 주장한 이유는 그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타고난 신체를 중시한다. 몸과 마음 이러듯이 신체를 중시하는 민족이었다. 그 말은 머리나 입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러한 문화적 특성 때문에 제가 일반성의 철학 또는 소리 철학, 조금 전에 이야기한 12가지였던 제 철학의 프리즘을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문화적 기반 때문에. 그러나 그게 솔직한 거죠. 내 땅에서 철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체적 존재를 우리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앞으로 제가 이제 희망을 갖는 이유가 인간이 말이죠. 대뇌가 점점 발달하면 역으로 신체라는 게 무시될 것 같지만 거꾸로 말이죠. 신체가 더 중시될 수 있어요. 신체가 자연이니까. 다른 건 다 기계야. 기계 천지가 되면 신체가 더 기회죠. 그래서 그 여성의 몸으로부터 태어난 인간이 더 중시되는 시대가 오면 바로 신체적 존재론이 세계를 지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의 자생 철학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갖고 있는 신체적 존재론의 여러 가지 다양한 면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